갈게요. 자, 4시까지 일단 달리겠습니다. 캐스팅 대본방은 뭐야? 4,000개 일발장전 때 열수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왜 누이 내렸어 그랬나? 아, 뭐 1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럼 쏘세요. 예, 쏘시면은 다시까지 갑니다. 예, 쏘시면 다시까지 가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예. 와, 약발 진짜 좋아하시네. 약발방 스타일이 내가 바뀌었나? 아, 바뀌었죠? 막 너무 눈살 찌푸려진 짓을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오리예요. 취미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냥 김오리입니다. 소리가 좋네. 저분 너무 뭔가 춘비 씨, 우리는 내가 너무 소리 춘비 좋네. 씨, 약간 춘비 씨 뭔가 모으는 거 수집하는 거죠. 수집. 약간 니브 지금 씨, 오리 자기만의 씨, 지금 컬렉션 만들고 있어 지금. 니브 씨, 오리 씨, 뭐 지금까지 뭐 혁이 씨다 목소리가 동굴령이고 아까 말했던 미성 목소리잖아요. 미성 악마 있잖아. 맞지? 아, 안녕하세요. 와, 방에 사람 들어옵니다. 이제 잠 깨야지. 천국 씨. 나 배가로 가야지, 빨리. 아, 그, 미친놈. 왜, 천국 씨, 안녕하세요. 빨리, 나 게임 좀 하러 가자. 천국 씨 ASMR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사형 나중에 봐. 안녕하세요. 천국에서 어, 언니. 들어가. 네네. 안녕. 네네, 혹시 정기님 아세요? 아니요. 뭐야? 정기님 아시냐고요? 뭔 말이야? 님 목소리 약간 정기님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방자 네네. 비 예, 사실은 동굴복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그 얘기를 듣기 아, 토큰 싫어가지고. 괴물이신가 봐요. 아, 왜 10이세요? 준비님?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화를 궁금해서 내세요? 물어보더라도 그 괴물이라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예의 왜요, 왜요? 어긋나신 것 같은데. 토큰 괴물이 예의 다른 어긋나는 분들도 이제 건가요?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좀 당장님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 토큰 괴물이라는 말이 왜 언제부터 여기 된 거죠? 왜 들어오자마자 엇갈을 하시죠? 예, 엇가셨잖아요, 근데 방금. 싸우지 마시고. 아니, 이미 엇갈을 했잖아요, 지금. 아, 미치겠다. 아, 미치. 진짜 불합리하다, 토큰님. 사람이. 아, 이제 너무. 토큰님. 아니, 근데 님들아, 너무 불합리해요. 에이, 미치. 제 방송 미치겠네. 그만 들어와요, 제발. 아, 예. 아, 그니까, 알겠는데, 그 이미 저 표적 수사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방장님. 그만 들어오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준배 씨, 잘못은 안 방송 했잖아요. 켜고 잘못은 안 했잖아요. 그거 돌아다니는 게, 예, 네. 괜히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씨, 제가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었는데, 코트 님 방송 한번, 출연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나오는 게 꿈이라고 했었는데, 존나게. 아, 제 그, 방송에 나오는 꿈을. 게 꿈이었다고요? 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맨날 아, 인생 5시에, 최대업적인가요? 예, 최대업적이에요. 왜냐면 맨날 아, 이렇다, 5시에 고맙습니다.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항상 매번 좋은 방송 해주세요. 예, 아이, 코트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예, 레모네이드님이랑 존나 싸우지 않았나요? 아니, 방장님, 저에 대해서 네네. 관심 없는 척 하는데 되게 관심 많으시네요. 아니, 아니요. 그 레모네이드님이랑 저랑 방장님, 싸워가지고 아, 그래요? 나갔거든요. 아, 그분 네네.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럼 아니요, 적의 다 적은 테드리발 동지죠? 박사라고요. 예, 맞아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볼수 있죠. 예. 아, 그러면은 같이 동기여진 하시죠. 예, 예. 그쵸.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어깨에 손을 올립니까? 방장님의 드높은 권한에. 예. 왜 오늘은 갑자기 수골이세요? 아, 그야 방송하기 때문이지. 아이 그 시바이어 전까지 나 항상 제방 들어올 때마다 X나 저한테 시비 개 같은 거시더니. 시방년아. 아, 그 말을 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2023년이고 춘배 저도 씨가 나이를 한 항상 살더 먹었기 때문에 토크온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개이 코트님 시발년아. 몇 살이신데요? 개 좆거트년아. 아, 저는 이제 나이가 35입니다. 35.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죠. 예. 많죠.
그러니까 만큼 만큼 뭔 상관이야 이 씨발년아 미친 개같은년아 개잡년아 맨날 목소리 반 사람만 이름 아닌가요? 개 씨발년아 이 목소리 안 좋아 개새끼야 목소리 좋은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칭찬을 또 방장님이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혹시 마이크 끄고 또 욕하셨나요? 네? 아 제가요? 님 방송 그때 아니죠. 레모네이드 띵 때문에 봤는데 마이크 그거 저 병신 같은 년 이러면서 욕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방송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춘배 씨가 구독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시청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아니, 제 패턴을 또 분석을 해주시는데. 받아냈습니다. 하도 저한테 시비 거셔가지고. 아니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동안 좀 쌓였던 게 있나 봐요. 좀 PTSD 마냥. 근데 네네네. 이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를 좀 편견 없는 그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코트 씨 방송에 자주 나왔대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여섯 번 출연했다 했었나? 아 진짜요? 네. 진짜 번... 괴물인데요, 본인이? 예. 네. 아 뭔 소리세요? 아 아니 아닙니다. 예. 그냥 공주님이죠. 토크온을 지키고 있는 공주님. 아 그쵸 공주죠. 공주 맞죠? 예라이. 예, 오늘은 여왕 벌짓 한번 해볼게요. 공주라는 말이 나오냐 이 개새끼. 제가 항상 토크에서 까이다가 여왕 취급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병신년 씨발년. 아 재미없어. 나가주세요. 아니 왜 저한테 재미를? 방에 님 때문에 정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견제하시는 거죠. 네네네 견제 맞고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 아, 여기 콧바퀴 분들이 몇 명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방에는 아무도 없죠? 전국의 절반은 콧바퀴예요, 방장님.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야방도 많이 나가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진짜 사진만 뭐 30번 찍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다시 올라오셨네. 코튼이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살은 언제 빼실 예정이세요? 아, 네, 너무 불합리하네요, 방장님. 아니 항상 궁금했어가지고 그럼 씨발년아 너는 살 예정이신가요? 개새끼야? 네 오히려 춘배님 신나셨는데 지금 아 네 아 저 공주 대접해주니까 오랜만에 제가 시비 걸고 기분이 좋아서 아니, 갑자기 네네. 이렇게 학창시절 일진 빙의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에들레님 왕벌 하신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바로 강태랑 하셔요. 아니 저는 여왕 버리라 생각 안 하고 여왕님이라 생각합니다. 퀸이죠 퀸. 네. 아니 그래가지고 살은 언제 빼실 건데요? 몰라 이 씨발년아. 아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끄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 하신다면서요. 아, 마이크 끄는 거를 내가 잊어버렸고 미안합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미안해, 미안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아 마이크를 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네 남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그러게요. 목소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아즈컷님. 네. 네 제로님. 네. 네. 성국님. 청춘만 하시는 남자이시다. 성국님? 네네. 그냥 본인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 제 목소리요? 예? 네네. 뭐 다른 분들에 의해서는 이제 토콘 이병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 네. 목소리라는 게.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들어오고 나서 어떤 남자분 목소리 들었는데. 네네. 그분 굉장히 저음 이거 동굴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저 리브님이거든요. 리브님. 아, 리브님은 근데 이제 발음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이게 아니, 리브님. 성대를 일부러 깔아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는 거는 사실은 일부러 까시는 거는 주저업이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내가 발음이 안 좋다는 소리는 아예 처음 듣는 말인데요. 저분 흥분했잖아요. 아예 처음 듣는 말이에요. 말하시면서 원래는 저랑 발음 테스트 대결하실래요? 아, 예, 저는 뭐 지금 마이크가 좀 커. 예, 맞아요, 리브님. 동굴인 거 어떻게든 티 내려고. 예, 마이크 저 부스터 써가지고 하시는 거. 근데 좀 역겹다. 아, 시끄러워라요, 시끄러워. 이걸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예라이. 예.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발음 테스트예요.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통이 있다. 오. 네, 자러 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좀 목소리라는 게 딕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잘하시네. 천국님. 네네. 그 본인 방송하면서 현타 왔던 시절은 언제인가요? 너 같은 개병신년 씨발 여왕 취급 해줄 때가 제일 에라이 씨발 강퇴 당했다.
아, 족같다 쟤 진짜. 아, 저 새끼 보면 씨발 그냥 방에 안 들어가겠다. 존나 짜증나지 않냐? 아니 나 진짜 저런 애들 너무 싫어. 표적 수사하잖아. 사람 편견 없이 봐야지. 안 그래요? 아 까비. 이 새끼 또 있네. 봐봐. 봐봐 내가 말했잖아. 파울이 2년. 이거 또 있잖아. 가난의 이유는 뭔가 해가지고 사람들 낚시하는 새끼들. 제일 악질 새끼들. 파울이 그리고 방판 새끼. 이 시간만 되면은 똑같은 방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 낚시해가지고 사람 멸시하고 예 여러 명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개병신들. 저런 방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표적되면은 기분 더러워집니다 진짜. 야 안 초대했어. 아, 갑자기 군단을 끌고 오세요. 저 온 이후로 갑자기 군부대를 끌고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일타 반가워 일타. 제가 판매를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글링들 존나 끌고 왔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재밌어요. 천천히 얘기 계속 하시죠. 반갑습니다. 근본 정리 마이크 좀 줄여주시죠. 아 싫은데 근본 정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네. 싫으면 소리 크겠습니다. 네. 저런 반사회적인. 아 방송하시는 분들 왔구나. 아 청국의성님. 네. 아, 제가 진짜 욕을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요. 아, 마이크를 꺼다 좀 줄여달라고 했는 게 좀 약간 12조로 들렸나요? 그건 아닌데. 아니, 분명정님 혹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는 마이크 꺼놨습니다. 왜냐면은, 싫은데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전두엽 나간 병신 같아갖고 자극적인 거에 그냥 취해 있어가지고 저런 새끼들 너무 싫어요. 예. 아, 근데 저기 천국님도 자극적인 거로는 이미 좀 늘어져 있지 않나요? 저는 매너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먼저 베풀었어요. 마이크 너무 듣기 싫다고. 여기 와서요? 여기 와서 매너를. 저분이 싫은데요 하는 순간부터 좀 약간 세상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저 예. 아프리카 DJ예요? 뭐 DJ가 아니라 DJ. DJ잉 하시거든요. DJ는 언제 쪽? 아, DJ는 아니고. 예. 쏘리. 개그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트위치? 아니면 나 뭐 아프리카. 당장에 밥을 처먹냐. 아니 방장님 이런 개족 같은 소리들을 계속 들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 방장님 여기 BJ 골드 쿠폰 좀 강퇴 좀 해주세요. 방방 좀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장님. 방방 소리 끄겠습니다. 구리다이님 목소리 너무 큽니다 웃을 때. 아니 왜 들어오셨어요 저 BJ님? 아 저는 방제목 보고 들어왔습니다. 님들이랑 네, 뭐... 똑같은 이유로 토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방장이 개새끼인데요? 아, 너 내려가세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방관리, 아니, 당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방관리 너무 안 하시잖아요. 아, 할게. 말해봐요. 뭐, 누구 내릴까? 아니, 근본정님이랑 방방님. 방방님은 아까 죄가 있죠? 아까 처먹는 소리 일부러 마이크 주둥이에 갖다 댔어요. 알았어, 내릴게요. 예, 다 내릴게요. 풍선검 쳐씹는지. 해봐요, 빨리. 의견 한번 펼쳐보세요. 나도 예, 내려갈게.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종교는 실용적이지 못하는 미신입니다 라는 것은 애초에 종교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전부 다 아예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방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종교를 가졌을 때 신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가치이겠지만 그들에게 아 씨발이야 소라깡 처먹는 거 봐라 에라이 사탄 마귀 새끼야 죽어 병신아 보세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적어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을지는 알겠죠. 종교라는 가치가 에라이 시발려나 방장님 너무 유치합니다. 네 왜요? 일부러 저 사람 올리면서 본인의 아이... 사냥개를 이렇게 무대 위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 다 올리려고 웃는 했어요. 웃는 거 사악한 거 사냥개라면 마귀 새끼. 에휴. 아니 말하는 게 저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맞긴 해요. 저거를 제가 반응을 테스트 한번 하나요? 아니 개그맨 테스트 합니까? 그럼 김광률님 얼마나 재밌는지 볼까요?
아 잠시만 혹시 그 말하는 코트님이세요 혹시? 예예예 예, 예. 말하는 코트 말하는 코트님 예? 말하는 코트가 아니야? 누구였지? 아, 말하고 있죠. 했던 말하고 코트죠. 아 말하는 코트 아 그래 그거 그거 그러니까 저기 예. 죄송한데 저기 뭐 방장님 네 왜요? 그 본인의 개새끼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 방에 가장 맞는 어떤 그 토론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분 너무 시끄러워요. 에라. 아, 그 저분의 말을 조금 반박을 해볼게요. 네, 좋았습니다. 에휴, 아니 근데 코트님이 오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 뭐, 아니 근데 저분들 코트님이 오고 나서 들어오신 대화 많이 했었는데 왜? 야 근데 나 연예인 처음 봐요. 아니 일단은 방방님이 저 이후로 들어왔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와. 지금 님이 그러면 그 코트님이 말하는 걔가 끌고 제가 끌고 온 그 시궁창 쥐새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 여기 방장님 개새끼들이 아니라 그 코트님의 쥐새끼들이라서. 아 네. 진짜 네. 싫다. 진짜 싫다. 그냥 유기견 그 자체네. 그냥 무대 위로 왜 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쳐보면 될 텐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을 방방님 혹시 방방 뛰다가 머리부터 박으셨어요? 쥐새끼라 그런지 재미가 저는, 없네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장이, 오빠 싸만은 방장이 이 방에서 제일 사탄 마귀 같은 새끼예요. 맞아요. 예. 오빠 맞아요. 싸만은 이거를 은근히 이용하면서 방을 계속 수질 관리를 안 하고 예, 지 마음껏 무슨 놀이개 마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방제는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방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는 실용적이지 못하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거는요? 네가 병신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어휘 딸려가지고 병신 새끼 그냥. 아 왜냐하면 예. 종교라는 탄생 자체 어우 졸려 어우 재미없어 개병신 새끼 아이 그냥 갑질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아 이렇게 안 들으면 방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다른 사람들 오르락 내리락 그냥 전략 시뮬레이션 무슨 SCP 움직이는 것만 아니 근데 아니 뭐 저래 사람이 아유 진짜 진짜 정상적으로 대화할 아유, 수 있어요? 아 막 안 들으려 그래 내 마방이나 한마디를 아 이게 좀 진짜 나 진짜 방제 먹고 그 들어왔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재미 더럽게 없네 개새끼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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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 천국에서 온 님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인사를 박으셔가지고 아, 할 말이 없었어요. 인사성이 밝아가지고요. 와 방금 닉네임 김종국으로 해놓고 모기 소리 낸 거 진짜 역하다. 그러니까요. 아...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진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좀 연예인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아, 뭐가 뭐 소리를 계속 이렇게 누가 녹음을 따나요? 뭐뭔 뭐야 이거? 정신님. 얘인가? 예, 네, 맞아요. 아, 얘네? 네네네. 누가 시켰어요 방장님한테 아. 방파라고? 네, 저 말을 좀 복종하는 타입이라. 아, 복종녀예요? 네, 말을 좀 잘 들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랬어. 님이랑 좀 친해지면 좋겠네요. 강민님 안녕하세요. 천국에서 오신 거 맞죠? 아니 왜 제가 좀 발언을 좀 약간 사탄 마귀처럼 했나요? 아 아니요 그냥 약간 오락가락해서 아까 살짝... 음흉했나요? 방금 님이랑 친해지면 좋겠네요라는 게 의심할 뻔했어요. 아니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예, 아... 시키기 좋겠다 이런 거지 뭐. 광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 방금 저 인사하신 분 약간 좀 똥까오 잡는 것 같지 않나요? 나 이빨 몇 개 없는 것 같긴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게 너무 약간 좀 싸가지 없고 약간 좀 힙질이 새끼 같대요. 네 엄마요. 맞죠? 어... 아 이거 아닌데 어 패드립 아닌데 아. 그죠. 아 지금 남의 집 참 귀한 자식일 텐데 저렇게 남의 부모님을 본... 찾는 거는 안녕하세요. 남의 집 고리다님 안녕하세요. 상하님 아 근데 방장님 약간 패드립 듣고 좋아하신 거 아니죠? 아 그게 아니라 예. 님이 이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저도 나 우리 모두가 남의 집 귀한 아. 새끼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 거지. 예. 구리다님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입니다 천국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26입니다 어리시네요. 목소리가 좀 많이 늙었나요? 잘 아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런 건 박치세요. 아닌데. 네, 잘하시네요, 님은. 그 발언 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국님 방금 쪽지는 못 본 걸로 할게요. 아, 저는 쪽지 보내지 않았고요. 제가 채팅 칠 때 소리는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 전 님에게 쪽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엄한 사람을 쪽지 보내. 코너님 안녕하세요. 억울하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콘 방장님. 네? 뭐 빅데이터 아. 수집하십니까? 총무님 저한테 나이를 계속 보내셨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채팅을 치는 거고요. 저는 채팅을 안 하고 제 두 손은 제 두 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한테 혹시 개인냐고 이렇게 쪽 찍어와가지고 저한테도 왔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를 맞네, 의뢰하려는 세력이 맞네. 저를 맞죠?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런 맞죠? 자적자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 예. 되게 예민하세요? 자꾸 방장님한테 찝쩍대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예? 자 바로 그냥 제가요? 하겠습니다. 네. 찝쩍댄다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떤 포인트에서요? 아 생선님이 방장님에게 관심이 많나 보네요. 저를 견제하려고 괜히 님 맞죠 이러시니까. 네. 아 저는 그 제 토크온에서 여성분을 이렇게 뭐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만 천천히 말하세요. 이제 조금 말의 텀을 조금 더 주세요. 오디오가 너무 안 비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 그럼 조금 제가 조용히. 방장님 벌써 홀렸네. 얘기할게요. 청구님한테. 네. 아 그러니까 아주 약간 교주 그러니까. 같아. 어. 아 제가요? 아 아닙니다. 아, 천국에서 온 사람이라 가지고 아, 저는 제 할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딱 거기까지만 투머치 하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10만 원. 원장님 뭐 하고 계신가요? 저요? 그냥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다는 뭐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롤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게임하면 강잔데. 지금 바로 끄겠습니다. 농담 왜 하세요? 알겠습니다. 게임 중계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와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저 카톡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붕어빵님은 뭐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천국의 손님 뭐 하세요? 아, 저 뭐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친절하시네. 네. 예. 안부를 여쭙고. 아니 나만 저분 웃긴가요? 저분 존나 웃긴데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톤이 개 웃기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라고 쪽지 오는데? 아니 저 죄송한데 평소에 토크온 내에서 쪽지를 많이 안 받아보셔가지고 이런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보내는 그런 스팸 메일에 일일이 다들 반응해 주시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예, 신경을 안 쓰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네네. 음해하는 세력이 좀 많습니다. 아 진짜 천국에서 오셨나 보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라고요? 알겠습니다. 방송하시는 곳인가? 아,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송을 지금 열심히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떤 컨텐츠로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 하고 있는데 뭐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을 좀 다루는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예. 토크력을 기르는 컨텐츠 토크온 약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이것저것 예, 먹방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행사 티셔도 되겠다. 아, 제 말투가 약간 그런가요? 약장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약장수 같은 느낌이요. 약장수라. 예, 좋네요. 약을 잘 판다는 거잖아요. 방장님에게도 좀 팔고 싶은 약이 있네요. 뭐죠? 아, 제 입으로 얘기하면 광태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예. 극약 처방을 해드리고 싶은데 채팅으로 쳐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좀 목소리 좀 작으신데요? 저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최대로 올렸는데 좀 작은 편이네요.
키워줄 수 있나요? 아, 네, 키웠습니다. 괜찮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방에 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저 등장 이후로 지금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원래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지겨운 참이었는데 오디오 천공님 오니까 오디오는 안 비네요. 오디오도 괜찮지만 이게 좀 들으면서 확실히 좀 명료하지 않나요? 예. 명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아니, 그쵸.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좀 누군 이제 뭐 얘기를 할 때도 그 내용 전달이 확실히 잘 된다. 깔끔 명료하다 이런 느낌으로. 예.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맞습니다. 예. 저 아나운서 준비했었거든요. 아나운서를요? 네네네. MBC 공채 아나운서 좀 지원했었는데 좀 준비하다가 네. 그만뒀습니다. 최종 26이 아니군요. 최종 오디션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아.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 입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팍 때려버렸는데 그러고, 예, 그러고 집에 갔어요. 예. 아, 미안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그 마지막 그 거기서 하셨던 것 좀 해주세요. 아, 마지막 했던 거요? 네. 아, 그럼 제가 좀 그 해볼까요? 잠시만요. 예, 그때 준비했던 자료가 있어가지고 엑셀 네. 좀 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컬 아이 미안하다. 좀 공백기가 길어가지고 매직이 뭐가. 네. 다시 해볼까요? 아, 제가 원래는 항상 360을 내내 모나미 네. 펜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발음을 했었는데 아 네. 네. 차분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컬 투데이 윤태현입니다. 요즘같이 네. 덥고 습기가 높은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죠. 실제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입에 이런 거죠. 예. 예예. 신의 목소리. 리포터랑 더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아, 리포터는 제가 좀 그 안 맞죠. 네, 결이. 예. 결이.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예예. 아, 구독 감사하다고 리액션 해주셔야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런 거에 구대했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예. 별풍선 외로는 별로 예,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즐겨찾기니 뭐 구독이니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양아치네. 양아치네. 아니, 양아치라뇨. 예. 풍선이 최고죠. 예. 맞죠. 네네. 풍선 좀 싸달라고 하셔야겠어요. 뭐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풍... 아니, 방장님 무슨 일 하십니까? 저 그냥 회사 다녀요. 아, 회사. 어디 쪽 다니시나요? IT 기업이 요즘 그렇게 잘 된다던데. 광고 회사 그냥 다닙니다. 아, 광고. 애드버타이즈 말씀하시는 거죠? 광고라고 하면 그 뭐 저 높이 그 광고 직책 중에서도 이게 높이 있는 분을 뭐라고 부르던데? T 뭐 M이었 뭐 뭐라고 했었는데? 예. TM은 텔레마케터 아닌가요? 아니, TM 말고 뭐 있었어요. 저 최근에 그 영화, 아, 드라마 요약 해주는 그런 채널 보다가 광고 마케팅사 그 관련해가지고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예. SM인가? SM 맞는 것 같은데? 예. SM은 기획사 아닌가요? 아, 이거 아니고요. 수만 말고요. 예, 대행사. 예, 그 드라마 이름이 대행사인데, 뭐 치열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아이디어가 확실히 생명인 것 같더라.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좋은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방장님? 저는 거기서 영상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약간 하청 느낌이네. 아, MD 맞네요, MD 맞아요, MD님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럼 다루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겠네요.
글쎄요, 뭐 많진 않은데 그냥 어도비만 합니다. 아, 어도비. 어도비 또 프리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런 거 저기 할 때? 아니요, 저는 그냥 자격증 없이. 아, 따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에서 그러면은 독학하셨네요?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야, 좀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요. 아, 역시 박봉에 좀 시달리는. 그쵸. 아, 요즘 뭐 물가도 너무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니까 참 살기 각박해진 것 같아요. 천국님은 많이 버시나요? 저도 아니 좀 많이 못 벌어요. 예. 제가 이제 11월까지는 폼이 좋았거든요. 네. 11월부터 갑자기 너무 힘든 그런 예, 좀 거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제 밑에 있는 직원도 지금 3명이나 있는데 월급 주기도 너무 빠듯해갖고 죽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가뭄을 넘어서서 죽기 딱 직전이에요. 예. 아, 힘드시겠어요. 존나 힘들죠. 힘든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또 민심을 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 힘들죠. 아, 예,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천국에서 예. 50분 답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없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상황을 타개해야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 것도 안 되죠. 왜냐면 그 다른 분야인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던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아, 그 좀 대화가 너무 없이 너무 이렇게 좀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러게요.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요. 힘드네요. 아, 방장님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원래 왜냐면 뭐 방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방에 계신 분들 좀 샤이 보이들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하다 하지 말고 나가 뒤져버리세요. 네. 뭐 자꾸 죄송한 짓을 합니까? 강태했네. 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채팅창에 노무현에 대하여 고고라고 하는 새끼 강태종. 저런 병신 일배충 새끼 죽어.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생 존망했고요. 나도 인생 존망했다. 아, 나도 인생 존망했어. 어, 괜찮아. 오자마. 인생이 다들 지금 존망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공통점으로 다들 모이셨는데 맞아요. 인생이 존망했다 그래서 인성까지 좆박은 새끼는 없겠죠? 당연하지. 인성까지 좆박은 새끼는 그냥 없지. 네, 보통 이런 방 들어가면은 너무 막 서로 욕짓거리하고 막 물어뜯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렇지 않아. 여기 일바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말 짓거리세요, 흑자님. 씨발 아까부터. 아, 미안해, 미안해. 아주 미안해. 예. 그 닉네임부터 흑자인 거 보니까 정상이 아닌데. 아, 일단 미안해. 아, 네, 미안해. 일단. 이상한 그 컨셉에 갇혀갖고 병신같이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흑자님. 코트님 자꾸 그 남을 갑자기 왜 나한테 왜 갑자기 나한테 지랄지? 갑자기 니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어. 아니 그게 성대모사 중이신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을 진짜 왜 이렇게 더듬으시지 저분? 아니 듣는 사람이 편하지가 않아요, 흑자님. 차분하게 하셔도 되고 네. 병신과 재미도 없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 끌고 아이씨. 가시니까 안타까워서 아이씨. 그러죠. 아이씨 네? 짜증 나네. 아, 짜증나면 짜증만 먹어! 어, 임다급의 드립을. 아니, 임다를 에? 뭘로 보시는 거야? 임다는. 임다! 아유, 임다는 아, 그래도 임다. 기승전결이 아, 있죠. 나, 대도하는 뭐 짜장면 먹어, 이거는 개병신. 아, 임다! 어! 아, 역시 밑바닥 인생이라 그런지 드립이 찰지네요. 아, 이제 K.
TK, 아, TW님? 저분 소리 끄게요, 그냥. 아이, 개새끼 듣기 싫어, 씨발로. 아, 욕은 하지 마시고. 싫어, 이 개새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할 거야, 니들 같은 수준 욕 처먹어도 돼. 밑에 세 명 소리 끊 거야, 씨발놈들아. 아, 싫어. 세 명 끕니다. 아이, 개새끼들. 더럽게 재미없네. 아니, 미안합니다. 야,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진짜 그 저 세 명을 보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예. 네. 아, 반가워 해주시네 그래도. 네. 반갑습니다. 천국님은 밑바닥 인증을 하시나요? 아, 때에 따라서는 밑바닥을 기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 목이 강지죠. 아, 씨발. 혹시 김정국님을 전해주시고 하세요. 소리 좀 꺼주세요. 예. 네. 아, 방을 좀 저 비번 거는 거 어떨까요, 방장님? 좀 죄송합니다만. 왜냐면은 싫어, 새로...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네, 방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어떨 때 밑바닥을 기시죠? 제가 이제 밑바닥을 기고 있다고 느낄 때는 너무 힘들 때. 아,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어쨌건 인정을 바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을 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진짜 내가 밑바닥을 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럼 이건가요? 별풍선이 안 터질 때. 배블레님 아가리 싸가 싸우세요. 씨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예, 방송하고 있는 거 왜 얘기합니까? 씹새끼야. 예. 뭐 그럴 때 제가 좀 밑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방송 잘 되시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저희 뭐 거의 2,000명 가까운 분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긴 한데, 예, 뭐 잘 된다면 잘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근데 뭐 사실 돈보다는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보고 있음이 또 하나의 또 밑바닥 인생이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저는 굶어 뒤질 것 같은데요. 돈이 예. 짱이. 진짜 현타 옵니다. 예. 뭐, 10명, 뭐, 20명 보는 방송에서 갑자기 뭐, 막 별풍선 막, 하루에 막, 막, 8만 개, 10만 개, 몇십만 개 터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존나 현타 오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노동의 가치라는 게, 그냥 입부도 그것이 노동의 가치로 인정이 되는 이곳은, 예,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제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웃어준 아이고. 거에 비해서 너무 박해요. 웃어주는 거 재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제 내 노잼 인생의 하나의 밧줄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이게 참 고마운 줄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예. 근데 사실 이게 흑자님 같은 분은 빨리 투신 자살을 해서 그냥 사망 보험금을 부모님한테 안겨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흑자님 켜볼까요? 아니 잠시만요. 네 지금도 이렇게 계속 말하고 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갑자기 왜? 흑자님 아니 어디 전기줄에 감전된 것도 아니고. 아니 흑자님 하세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그 저기 그 스스로 수어사이드 강요를 당하셨나요? 아니 왜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러지 갑자기? 이거 봐봐요. 계속 전기줄에 감전된 것 마냥 이렇게 자꾸. 왜 지랄이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러냐? 아까부터. 뇌에 총 맞으셨어요 혹시? 왜 갑자기 나한테 욕하냐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욕한 거는 제가 사죄를 드릴게요. 컨셉이 굉장히 스스로 신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황도둑 살짝 섞어갖고 병신짓하는 거예요. 저 흑자님은. 네, 약간 그 유해진이랑 네, 공황도둑. 맞아요. 네, 대도 않는 그런 톤에 대도 않는 그런 그 공황도둑 따라하는 그게 너무 네, 저... 흑자님이 좀 저는 좀 약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인 ADHD 같아요. 재미대가리도 네. 없고요. 예, 네. 좀 짜증만 나는 그런 캐릭터다. 예, 어디 방 가면은 저거 가지고 웃어주는 애들도 있겠죠. 그건 수준이 낮은 거고요. 그 방이 흑자님. 흑자님 안녕하세요. 하루 빨리 투신 자살 제가 기원 드릴게요. 네. 인생 무상 승자님? 나갔다. 팩폭 쳐맞고 그냥 쫓아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현타 왔을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현타 왔습니다. 네, 네. 빨개져가지고 나가기 버튼 바로 눌렀어요. 이제 재밌는 컨셉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욕 쳐오니까 바로. 네. 저분 제가 봤을 때 다른 방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침대로 가셨을 거예요. 예, 잘 빠져 자야죠. 병신. 제가 볼 땐 누울 침대가 없어서 저 딱딱한 그 장판에 이렇게 눕지 않으세요?
내절을 좀 예, 인생 무상 칭찬. 내절 같네요, 배블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밑바닥 인생인가요? 아이 뭐 닉네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인생 무상 증자. 그냥 인생이 빛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랑 대화가 너무 좀 즐거웠고요. 예. 무상 증자님은 빨리 그냥 상패하시고 자살을 하세요. 주식도 사실 상패를 하게 되면 잠깐 오르게 되는데 저분은 그럴 가치도 없어요. 휴지 쪼가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냥 하루빨리 그냥 님도같이 투신자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블레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블레님 한 3-4일째 토큰 할 때마다 닉네임 지금 고정으로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보고 있는데 약간 좀 그 제가 봤을 때 배블레님의 영혼은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 아니요 저는 이제 SK 예.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토크온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놈들이 있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토크온을 켜놓은 거기 보통 때문에 보통 DC 인사이드 같은데 이제 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응우엔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베트남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예 약간 좀 시급을 좀 적게 주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많이 쓰세요. 네. 배블레님은 그분들에 비해서 아니, 뭐 갑자기 왜 받는 것도 외모자가 없고, 아니 받는 것도 없고 예 저분 그분들은 이제 그 어쨌건 정당한 예 그 돈을 받고 일하는데 배블레님은 무료로 토크온에서 이렇게 예, 모니터링 하신다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쵸. 하나의 이제 봉사 정신이죠. 네. 죽으세요, 배블레님. 천국에서님. 빨리 님은 이제 천국으로 떠나셔서. 네, 왜냐면 배블레님도 원래는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이었는데, 예.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이렇게 저를 공격하신다고요? 예. 나아진 거죠. 아, 예. 나아져 버린 거죠. 예. 오랜만에 웃네요. 제가 볼 땐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딱히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살짝 떨어져서 네. 잠깐 이렇게 스턴이 왔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방은 방장이 개새끼예요. 네. 방장님 네. 방장이 개새끼인 게 뭐냐면 아, 그냥 똑똑히 마렵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개묘님 방관리 거지같이 하셔서 이 방은 예. 이 방은 컨텐츠 폐지 예. 야가다 들어갔네. 네, 마트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건자. 아, 뭐 일본인 컨셉 잡는 건가요? 아, 니오가 되기 마스. 마크 도노르 크즈노이치, 누이크즈오크. 이런 씨발 나도 일본인인데 왜 바로 바쿠야 있는데 뭐가 문제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신 약간. 아니, 근데 전라도님. 솔직히 좀 취향. 헤드립은 아니죠. 아, 좀 네. 아니, 방에 좀 싸우고 계셨나요? 아니, 저 전라도님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홍어명이랍니다. 아, 전라도님이 누구예요? 좀 닉네임 안 보이는데. 저를 술 취한 전라도. 빠졌다. 아, 술 취한 전라도님이요? 술 취한 전라도님 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저한테 신음 내달라고 막. 신음 내달라 그랬다고요? 네. 아 이게 좀 성 도착 증후 환자 같은데. 좀 심한 것 같네요. 방금 들어오신 분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감상평은 안 듣도록 하겠고요. 그 저기 박지 날개 뜯기님. 근데 본인이 방장인데 왜 그 제재를 안 하시고 놔두신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라는 거야? 뭘 뭐라는 거야 이 씨발 병신아. 너한테 그렇게 성들을 쳤으면 네가 강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방장이잖아. 멍충한 년아. 근데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뭐가 멍충한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너 생각 못하잖아. 야 코트야 아가리 닥쳐.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히 쓸게요. 예 알겠습니다. 야 조용히 있어. 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돌 던지니까 할 말이 없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새끼 막 오토바이 사진 보니까 오토바이 막 찌부라트리려 그러던데 비용. 소리 끌게요 이 개병신 새끼야. 네. 느슨해진 머톡 오네 김장감 지랄을 하고 있네. 아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뭐. 느슨해진 네 똥구녕이나 추스려매 이 병신. 뽀로로 내립시다 왕장님. 네. 이상한 새끼네 저. 아니구나 아 쟤구나 네. 긴장감 내립시다 왕장님. 그럼 병신을 받는 거야. 아니 느닷없이 시비를 거네 개병신이. 아 천국이 혹시 노래 한 곡 가능한가요? 아 노래는 왕장님이 듣고 싶으면은 아씨막 오디오 개겹치네. 아니 땀니라님 아까부터 계속 신음내달라고 연병 존나 떨던데 왜 그러세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반응 저 뭐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왕장님 이렇게 그 제재를 하시면 되잖아. 아까 그 예? 닥쳐 똥돼지야. 그래 아, 알아서 해주잖아 이 족돼지 새끼야. 오토바이가 못 버텨. 느슨해진 두 명 끄고. 예. 예, 방장이 사이코네. 지한테 욕하는 것만 제재하지 방 내에서 애들 분열하고 이런 거 아무런 전후 관계 없이 아니, 그냥 냅둬 버리네. 씨발년. 박쥐 날개 뜯기래. 에라이 개새끼야. 예. 진짜 쓰레기네 이거. 아니 나는 이런 방장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방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야 코트야 너는 어떻게 된 개병신이 BJ. 아 소리 끄면 그만이야. 근데 코트 맞는 거 같은데? 소리 끄면 그만입니다. 예. 지지세요. 예. 10명 8명 앞에서 짓고요. 저는 2,000명 앞에서 말하죠. 예.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다? 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병신아. 예. 방장의 세파트네.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방장 말빨 딸리니까 남자 저 새끼 이용해가지고 참 쓰레기 같은 방이다. 예, 이게 이런 애들이 진짜 토크온 괴물들 맞아요. 팩트죠. 예, 뭡니까 이게? 예, 말빨도 안 되는 년이. 에휴, 씨발 남자 한 명 이용해가지고. 곧 소리 근데 끄면, 너 끄면은 그만이야. 껐어. 껐어. 아니, 근데 이미 껐어. 이미 껐어. 이미 껐어. 이미 껐어. 왜냐? 왜냐? 듣기 싫으니까. 느슨해진 토크온의 긴장감아. 저 병신 뭐 열등감 때문에 저지랄병 떠는 건지 지랑 좀 다르다고 BJ 방송한다 그러면은 이약 물고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물어뜯으려고 그러잖아요.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언럭키 신테일이야 병신. 야 막말로 얘기해서 너가 토크온에서 남들한테 욕짓거리하고 해봤자 니한테 떨어지는 거 뭐 있냐? 이 병신 개백수 새끼야. 어? 똥가루나 떨어지겠죠 이 병신은. 아 근데 좀 많이 에휴. 시끄럽긴 하네. 올려주세요 왕장님. 철권 통치하지 마시고 병신년아. 에? 테이큰 2 저기 느슨해진 토권의 긴장감 전마랑 둘이서 그냥 어? 에라이 한심한 새끼들아. 껐어 나는 이미 너를. 반갑습니다. 안 들으면 되니까. 나 없으면 방이 진행이 안 되네요. 한심하다 한심해. 결국은 올리네. 여기서 내리지 그러냐 방장아. 타격감 없으니까 타격감 있게 하는 방법 하나 있어. 니랑 나랑 대화하면 돼. 나는 방장 소리 킬게요. 방장님 대답 안 하죠? 비겁한 년 저 새끼 맞지. 욕을 통해서야만. 아 오케이 대화할까요? 아니 근데 코트님 저도 얘기할게요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방에 들어와서
예? 님이 이렇게 누구랑 뭐 다툼을 하고 있길래 왜 네. 그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뭐 님한테 전라도 홍원이 뭐니 하면서 누가 님한테 욕했대면서요. 네. 신음소리 내달라고 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딱 보니까 님 방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내리든지 강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일러 바치고 굉장히 좀 추접스러운 피식자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일러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근데 일러 바쳤다는 자체가 잘못되죠. 님이 와서 물어보길래 저는 대답만 해준 것 뿐인데 그리고 제가 방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쪽이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 에이 그게 뭡니까. 이 방 자체가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면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라라는 거는 굉장히 책임감 없으신 말투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본인이 디스를 당했을 때 책임감을 갖고 토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방에서 아 씨발 말 좀 듣자 말 좀 제가 이 방에서 나쁘게 한 게 없잖아요 방장님. 그러면은 저한테도 누군가가 님한테 누가 이렇게 음해하듯이 저한테도 누군가가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제재를 안 하시고 그걸 이용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쓰레기라는 거예요 방장님. 네가 당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내리고 님이 애초에 그냥 마이크를 끄고 정신 자유라는 게 그냥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요. 코트님 조뚱땡이 씨발려나. 네 이게 본성이죠. 이게 본성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본성을 보여주셨으면은 아 개병신 방이구나 괴물년 방이구나 하고 제가 걸렀겠죠. 근데 본인은 아닌 척하면서 약한 척하고 연약한 척하고 남들한테 도와 남자들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예 그렇게 어필하셨으면은 아니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고요. 당연히 에이 도와달라고 한 거지 뭡니까. 지금도 느슨해진 토건의 긴장감 전마랑 둘이서 짝짝꿍 맺어갖고 저 새끼 욕을 계속 님 말빨이 안 되니까 나에 비해서 말빨이 안 되니까 저 새끼가 나한테 계속 물어뜯고 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저런 새끼들 한 3명 정도 놔두고 님의 세파트, 예? 님의 사냥개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명을 갖다가 이지매시키고 조리돌림해가지고 님한테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병신 괴물이란 년이에요. 괴물년이라는 거예요. 이 방을 아싸리 욕방으로 놔두든가, 어? 조리돌림 방으로 놔두든가. 20대 수다래매 씨발려나. 아니에요? 맞는데? 맞잖아요. 아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 방에 방 제목 보고 다들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방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장님. 죄송합니다, 코트님. 예예예. 아니 저도 뭐 저 죄송합니다. 좀 너도 저도 좀 심하게 욕을 한 것 같아서. 예. 미안합니다. 나의 초아빨. 예. 그 저기 그 개새끼들은 개집에 계세요. 저는 소리 꺼놨습니다. 트런들님, 훈이님, 느슨해진 토건 긴장감님. 그러면 예. 코트님. 예예. 그럼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하에 아 저는 네 저 알겠습니다. 그럼 트런들님부터 켜볼까요? 트런들님? 네네. 아이 뭐 저 뭐 죄송합니다. 저도 예 저도 아 뭐, 저도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저도 싸우고 싶은 생각 없고요. 훈이님? 네. 훈이님은 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 씨발라마? 손을 내밀었으면 잡아 이 병신 새끼야. 어? 상황 역전되니까 말빨에 그냥 역전돼가지고 주객전도 되니까 말 못하겠냐? 되도 않는 새끼야. 소추 새끼야. 자존심 내세우고 있네. 병신이. 꺼져. 자 느슨해진 토건님. 예 천국씨. 꺼져 너는 개새끼야. 너는 아예 안 될 새끼야. 넌 목소리 톤부터가 언럭키 신태일이야. 네 아까 뭐 BJ 한다고 뭐라고 방송한다고 근데 지랄했지. 너는 그것도 못 되는 병신이잖아. 안 그래? 어? 네가 아무것도 못 되는데 잃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개병신 새끼가 네가 BJ 욕해봤자 네가 뭐가 달라지는데? 어? 아니야? 마이크 켜볼게. 말도 뒤질라게보다는 말도 뒤질라게보다는 나 지금 이거 듣고 바로 껐거든요? 병신 그냥 욕쟁이 새끼들 스타일 그대로 따라하는 거 봐. 그니까 넌 계속 네 자기 복제하고 답습한다는 거야. 그니까 네가 신태일이 못 되는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병신 새끼야? 그러고 살아. 어?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죽어가 그냥. 알았지? 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병신 쓰레기 페트병 같은 새끼야. 어? 대박이나 에이 정말. 병신아. 말빨 딸리니까 막 그냥 부들부들하지? 병신아? 먹방은 하던 거 니처럼, 아닌가요? 니처럼 욕만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야. 이 무식한 새끼야. 이 나음당한 새끼야. 끼바르마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 병신 새끼. 에휴 죽어 그냥. 대화 안 해 너 같은 새끼랑은. 수고하세요. 예. 나 담배 한 대 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너 오늘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쌈배 한 대 필게요.
4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네, 4시까지 그 약발방 하고 그러고 먹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방송 할게요. 네. LG 인터넷 터졌어요? 어쩐지. 아니 갑자기 200명 정도가 시청자 수가 확 빠지더라고. 인터넷 터졌죠? 아... 아까 그러면은 디도스가 아니라 제 회선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였을까요? 아니, 난 KT 쓰는데 LG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솔직히 디도스 요즘 누가 안 하거든. KT긴 한데 뭔가 오늘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날인가? 왜냐면은 그 KT나 SKT나 LG나 한 끗 차이거든요. 터지셨어요. LG만 터졌나봐요. LG분들이 한 200분 좀 넘게 갑자기 빠지더라고. 롤은 터진게 아니라 LG 쓰다가 이제 롤 돌리다 그랬겠죠. 승급전 터지셨구나. 오라버니 몇억년 만에 드디어 공포겜 가는 건가요? 설렘장착합니다. 아 윤칭, 아 그래 오늘 나 저녁까지 방송할 거야. 일요일 저녁까지. 고맙다 100개. 다른 방 쓱 가야겠다 이제.